네, 이관환 교수님께는 양쪽 부모님을 보게 하셨고 교회에 빠져있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관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양쪽 부모님을 보게 하신 건 이제 상견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쪽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오시는 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저희 집에 이제 엄마가 그 아빠가 엄마 꼬시려고 아빠가 완전 불려지면 엄마 꼬시려고 학스텔에만 받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부정적인 영향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멀게 했는데 제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 고생인 거를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떠나면서 그 뭐 이상한 거나 하고 막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걸 받고 또 이쪽 집안 얘기 들어보면은 아 진짜 믿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잘 이렇게 해왔다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빠져있다라는 말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얘는 너무 교회에 지금 빠져있다. 그 상대방 부모님한테 교회가 너무 빠져있다. 이러면 안 돼. 너무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 집안에서 아버지가 그래서 막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자기들과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서 다 거절했었는데 교회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마음을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나는 때부터 기도하면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성경 읽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하준이를 통해 나를 보게 하셨고 무엇이 하준이를 위한 것인가 또 부지런해지자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부족함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하준이 이유식을 먹이는데 그 전에는 이유식 이제 먹이면 자기가 막 잡으려고 수저 잡으려고 그릇 막 엎으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다 엎고 그럼 치워야 되고 그럼 이거 엎으면은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수저 잡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먹여줄게 이러면서 계속 못 잡게 하고 계속 제가 먹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저를 주려고 해도 자꾸 입만 들이미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 된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학습이 됐는지 손을 쥐어주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빼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입만 계속 갖다 대고 뭐든 떡봉을 줘도 떡봉을 해도 잡으려고 하는데 입만 갖다 대고 이제 자기가 하려고 스스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보면서 제가 한 주 동안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먹여야 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그 먹일 때마다 그런 고민이 또 있었고 또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하준이를 보고 봐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엎어놓으면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또 짜증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장난감을 계속 태워놓고 감옥이죠. 거기다가 태워놓고 하면은 저도 편하고 하준이도 찡얼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안아주거나 계속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준이가 뭐 애들 성향마다 조금 느린 애가 있고 그렇기도 한데 언젠가는 먹게 되고 언젠가는 먹게 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하준이가 뭐 이렇게 좀 기는 것도 조금 느린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느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할 텐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자꾸 내가 먹이려고 했고 내가 다 이제 떠다 주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하준이가 스스로 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제 더 번거로워지고 더 제가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 전에 혜지 형부님도 그때 얘기하셨듯이 다원이 보면서 더 촉감놀이 하면서 얘기하셨었잖아요. 촉감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더 자기가 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헌신하고 다원이를 위해서 아니 내가 더 하준이를 위해서 더 시간을 내고 더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해야 하준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다 떠먹여 주려고 했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됐고 하준이가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걸 보면서 그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뒤집기도 못했는데 뒤집기도 해야 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제 걷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준이한테는 엄청난 그게 삶의 일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또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그 뭔가 삶의 전그 네. 생각해 보면 더 부족하고 더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저한테는 그게 엄청 힘들고 더 이렇게 위에 더 좋은 사람들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고 내가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랑 동생이랑 이제 여자만 있다 보니까 힘쓰고 이런 일을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더 제일 힘쓰긴 했고. 그래서 막 제가 뭐 다 나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힘이 센 이유가 아빠가. 이게 참 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더 뭔가 이제 어떤 물질을 부족했다면은 그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더 아낄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부족했던 것이 더 감사했고 지금은 그 이제 그때 교회 오빠 보면서 그랬잖아요. 없는 거 보지 말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한 것을 보자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나면서 한진쌤도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정말 부족한 거 정말 저는 그 생각하고는 예전에 진짜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거 보면서 부족한 것에 또 감사했고 부족한 게 사실은 아닌데 더 주신 것을 주신 게 많은데 그 주신 것에 또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 제목을 공개하셨고 한 주간은 상처가 받을까봐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은 기도 제목 추가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베지사님이 네. 현서 그 민서 이제 데리러 가면서 현서가 의기소침 해줬다는 걸 듣고 제가 좀 아차 싶었거든요. 저도 같이 안타까웠고 근데 애들 항상 기도할 때 뭐 복음 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이제 어릴 때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런 기도 응답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또 원래 육지에 있고 여기 여기 제주도에 와서 한 6개월을 그 세 가지 그 네 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이제 애들이 이제 전도하러 친구들한테 갔을 때 이제 전도하면 그 전도 받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서 어릴 때 좀 전도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기도 내용을 까먹고 있었는데 딱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맞다 내가 이거를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싶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현서가 다음에 또 그렇고 우리 애들이 다음에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뭐 친구나 뭐 기타 애들한테 있어서 이제 거절감 받거나 이제 하면 그거를 딛고 일어나거나 잘 해야 되는데 어릴 때 그게 어려워서 커가지고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더 하게 됐고 왜냐면 저도 이제 유초등부 때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전도하러 가고 막 했는데 저도 현상하고 똑같이 막 문 잠겨있고 문이 안 열려있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때 갑자기 연락 부절돼요. 그러면서 그 진짜 어릴 때 기억인데도 그게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면은 아 이게 진짜 영향이 있구나 해가지고 더 애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차영은행 갈 때 같이 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현서가 가게 되면은 같이 가서 도와주고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갔던 거거든요. 비록 애들이 먼저 와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좋았어요. 뭐 애들을 뭐 부모님을 만나거나 뭐 애들 집 앞에 가서 그런 게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니까 또 애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하면서 아 정기적으로라도 더 많이 자주 같이 참여해가지고 촬영을 갈 때 같이 가고 하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이제 추가하면서 애들에 대한 사랑도 더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름 성령 학교를 공개하셨고 도전하라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계획하는 게 성능이 잘 안 맞아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맨날 늦어서 혼나고 그게 매년 반복해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찬양단 프로그램이야 매년 해왔으니까 율동팀을 어떻게 잘 마련해보자 하는데 이제 항상 순종 잘하는 예담위원이 밖에 없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해서 애들 영업을 해서 무조건 배워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준서 영업 중이거든요. 핸드폰 주고 뭐 검사 달래요 3만원짜리 오케이 사줄게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율동을 세우려고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똑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 싫어요. 왜 해야 되죠? 하면 하나님이 저를 어르시면서 이끌으시는 것을 많이 느꼈고 올해 제주도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주도 와서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많이 교회를 생각하고 더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닌다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이 하나님한테 시간을 쓰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같은 입장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를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도전하라는 그 보람 지사님을 보면서도 좀 많이 느끼는 거지만 김서훈 지사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나 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도전하라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생각을 하지만 회사를 오래 다녀봤자 5년이다 그 이후에는 다른 걸 해야겠다. 하지만 제가 전에 또 분명히 금요 철야 때 하나님한테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승질냈거든요. 그 3년이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좀 결단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지금도 회사에서도 부장님이나 이사님을 통해서 압박이 오지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지 부장님과 이사님이 지금 그 모든 것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게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신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언니가 입주로 떠났어요. 그래서 다원이에서 가질 줄 알았는데 다원이 단둘이 집에 있어서 이제 좀 계속 말씀 지난주 말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듣고 이랬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말씀을 듣는 거를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하고 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삶으로 흐트러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다시 좀 그 시간 내놓는 게 아깝더라도 좀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회사들은 똑같이 다원이가 요즘 밥을 던져요. 다 던져요.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본성에서 나오는 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화를 짓누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본성이 악한지라 사람이 그게 올라올 때마다 참아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나서.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이나 나를 키웠던 양육의 방식들이 나에게 묻어있다는 걸 나타나고 돌아보면서 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저는 다원이가 화를 나게 한 번 소리를 지를 때가 좀 있거든요.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손등을 때리기도 하고 근데 미안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제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미안한? 근데 남편도 이제 또 너무 화가 나. 남편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가 나면 남편도 이제 몸이 먼저 나간다던가 때리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저희 안에 알게 모르게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원이를 좀 그래도 행복하게 키워주고 좀 인격적으로 키워주고 싶은데 다원이가 그런 것들 보면서 학습이 된다는 게 조금 되게 좀 가슴 아프면서도 아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키우면서 다원이 요즘에는 다원이가 어떻게 하면 그냥 냅둬요. 밥을 던지면 밥을 치워버리거나 안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그 상황을 들어가지 않고 그 상황을 좀 바꿔서 내가 다원이에게 그렇게까지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걸 연습 중인데 쉽지가 않은 한 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희는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주에 더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저희 집이 엄마네 집에 머물고 있지만 엄마도 집을 살려고 하는 중이고 저희가 가진 뭐 재정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장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할 거긴 한데 제주대학교 후반기 12월 넣었을 때 떨어지게 되면은 아마 올라가는 방향으로 더 높게 갈 것 같다 긍정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내리면서도 저희 안에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육지에 올라가서 뭐 모두 배우고 모두 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좀 그런 고민이 많이 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제주에 머무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의 막 서울에 올라가서 머물 집을 구하는 것도 저희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미 직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남편도 저도 그래서 아 이런 것들 기도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도 좀 저희가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게 맞는 건지 머무르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요즘 남편이나 저나 밤마다 하는 얘기가 거의 올라갈까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걸 해볼까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좀 잘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들만 가지고 좀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남다른 노력을 보게 하셨고 이해되지 않는 나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남다른 노력을 보게 하신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 언니가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사실 우리 그 김성훈 집사님 카페 갔을 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전화를 받고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울면서 어떡하냐 근데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아니고 꿈틀교회였다고 말해주는 게 너무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언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게 우리 꿈틀교회 목사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됐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는데 솔직히 언니가 정신적으로 그렇고 마음적으로 그렇고 되게 약하신 분이셨어요.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될지도 정말 몰랐었고 그때 위로가 된 게 우리 옆에 있던 가족들이 아니고 함께 다녔던 교회 동역자들이 아니고 신천지였던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걸 보면서 왜 신천지한테 넘어갔을까라고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신천지에 대한 다큐를 이번 주 내내 그 다큐를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정성을 쓰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1년 한 사람을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1년을 이 한 사람을 위해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취직에 떨어졌을 때 뭐 옆에 사람들 막 이렇게 응원해 내가 널 응원하고 있어 이런 영상을 막 찍어서 보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데려가는 게 성경 공부인데 이 사람이 나와 맺은 그 관계 안으로 관계로 유혹을 하니까 그 언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경 지식으로 그 안에서 이만희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성경 지식을 받으면서 그게 답이라고 믿게 되는 그 과정이 아 왜 기독교인이 더
하나님의 종들이 왜 더 노력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과 더 차별화돼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 가족에게 이제 목사님이 해결책을 내주셔서 친구를 통해 전해줬는데 가족들의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도 알지 못하시고 그 내가 이 애 하나를 위해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제일 첫째 언니인데 경제적인 여건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 이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머니 아버지도 항상 집사님이시고 장로님 그렇게 이제 차차 올라가시겠죠. 아직 나이가 그렇게도 안 되셨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되게 높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되게 막 자비롭다 인품 좋으시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가정 안에 있는 그 자신이 이제 더 바른 가정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끌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 친한 친구였던 그 아이의 울음을 계속 듣게 하셔서 저녁 때도 내가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계속 옆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계속 진짜 저녁에 12시, 1시 이렇게 돼서라도 그 친구가 일이 늦게 끝나서 전화를 하면 전화로 진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언니가 이제 들어오면서도 사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언니가 이제 신천지에 빠지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 내 동역자로서 도움되지 못했던 너무 죄송했고 제가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 친구는 멀리 있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 바로 서서 그런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가족들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다음 주부터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또 그 일주일 동안 뭐 어떤 날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드라이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집에서 가만히 침대에 박혀서 뒹굴거리기만 하고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면 정말 잘 적절하게 잘 쉬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또 내가 집에서 쉬고 싶을 때 쉬고 진짜 쉼을 잘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수요예배랑 금요예배를 통해 또 기도드리고 하면서 주님과 소통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종강하고 이제 여기 온 지 아직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쉬면서도 이제 마음속으로 아직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빈둥거려도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그냥 되게 마음 편안하게 이번 한 주 동안 쉬었던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나의 일상의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돌아오는 그 주부터 이제 같이 운동을 하기로 시작해가지고 같이 운동도 다니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저에게 주님이 휴식을 주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시 건강한 한 주를 살아야겠다고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저희 언니거든요. 저희 둘째 준석아 돌 좀 지나고 났을 때 알게 됐고요. 거의 12년 정확히 횟수를 모르지 12년 13년 됐어요. 신천지에 들어간 지 저희 가정이 굉장히 큰 아픔이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이제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저희 언니가 신천지 갔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청했어요. 교회 목사님께. 근데 사실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그렇게 언니가 신천지 들어간 걸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저희가 목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랑 친한 팀원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둥이 남동생이랑 엄마가 지금 어디를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좀 이상하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거기 신천지다. 빨리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 가정이 그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사람이 저희 가정에게 되게 큰 아픔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걸 알고로 인하여서 다른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8월에 와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오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언니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너네 집에서 제주시까지 얼마나 걸리냐? 왜? 그랬더니 주일날 나가야 되겠대요. 어디를 나가냐? 차도 없고 우리 집에서 버스도 없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어딜 가냐? 부모님들 다 계신데 포기해라. 전화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진짜 좋다 목사님 말씀드리고 다 좋다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좋으면 뭐하냐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 제대로 믿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대로 믿어야지 해서 아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야 언니 제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가 신앙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저희 언니가 신천지 들어가고 나서 저를 제 1타겟으로 잡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언니가 신천지 들어간 줄 모르고선 언니의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저희 남편이랑 누워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보 우리 언니 이상해 이단에 빠졌나? 그랬었어요.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저희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됐거든요. 언니가 형부가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노트가 나왔는데 그 노트가 신천지 노트였다라는 걸 알고서는 이제 전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언니가 이제 저한테 계속 이제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저를 이제 포기하고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언니한테 막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니 안에 있는 그 사단을 두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또 입었던 것도 있고 지금은 엄마한테도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해야 따뜻한 곳으로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쪽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그쪽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이 지금은 시험적인 얘기를 전혀 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거 나누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주도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도 사명교회에서 제주 선교를 지금 수십 년째 이렇게 내려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번 주 한 주가 국동방송에서 이제 전도하는 걸 전파선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니 제주 땅에 이제 시작 이제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나보다. 근데 그 일에 우리를 이곳으로 또 같이 하실 수 있게 동참하실 수 있게 우리를 보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악한 영혼, 악한 영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 원칙을 세우고 점검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아내에게 돈 많이 벌어주겠다고 15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4년. 사실 뭐 금융계통에 있다 보니까 시작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겠다 말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해서 사실은 준비했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만 두꺼운 책을 공부했었는데 어느 순간 아까 말씀처럼 뭔가 믿음이 뜨거웠을 때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온 것처럼 돈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명확한 기준들이 어느 순간 많이 흐트러졌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당연히 한 뜻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돌이켜보면 나 제 판단, 제 욕심 네, 그런 것도 많이 깨닫게 됐고 말씀 예전에 드렸지만 제주도 오면서 이제 모든 그 가진 이제 돈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었고 다 뭐 계속 목동해 드렸죠. 뭐 월급이 없어요. 네, 월급 없는데 먹고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또 뭐 방법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쭉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어쨌든 내 아들 군기장도 먹고 살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뭐 내가 어떤 선택을 잘했고 투자를 잘해서 뭐 이런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진짜 부러진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즘에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살펴보고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떠났구나. 다른 부분은 물론 돈과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항상 묻기로 결단하고 은혜를 범위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망가진 몸에 대해서 참 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내의 그 강건에 못 이겨서 헬스장에 가고 등록을 했는데 무료 피트니스를 이제 2회를 해주잖아요. 그 2회 하는 동안 제 망가진 몸을 다 보게끔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나름 뭐 배에살 안 붙고 건강하게 지켰다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던 어깨가 수술이 필요했는데 차일피를 잃었고 사실은 고쳐야 된다 그러니 하중을 다른 쪽으로 두다 보니까 목사님도 이거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만 다른 쪽에 문제가 가니까 이제 눈으로 봤죠. 이제 여기는 세월이 있잖아요. 여기는 올라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앞을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 이렇게 보는데 하나 같이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면을 못 보고 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러는데 무릎이 살짝 같은 방향을 저쪽으로 보고 있다는 어떤 이런 컨셉으로 사실 등짝이 항상 굳어서 담이 걸려요. 나를 맨날 찍히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손만 쓰잖아요. 왼손만. 이게 강화되고 하니까 좀 몸이 이제 몸 망가진 거죠. 그걸 애써서 나는 뭐 아직도 유연해, 건강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제 몸 상태를 보고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신 몸인데 잘 관리해야 되겠다.
저 말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과 이 영혼 아니라 몸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왜 왔는지 계속 여쭙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뭐 고백도 하고 했었는데 아내처럼 아내 얘기처럼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기운들 신앙뿐 아니라 신앙과 연결된 분들 또 제주도에 와서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신기하게 만남 속에서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튀기고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살짝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그 좋은 어떤 만남 속에서 또 뭔가 기대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걸까? 좀 하나님께 더 질문하고 만남의 이유가 뭔지 묻고 생각지 않았는데 뭐 정말 전국에 마늘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연결해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을 때 예전처럼 덥석 물고 와이게 맨떨이어가 아니라 왜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들으면 그냥 아 괜찮구나 그러면 뭐 한 뜻이지 하고서 밀고 나갔던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좀 의지해서 나가려고 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까 제가 사실은 좀 일찍 와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좀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타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기타를 치는 것 같아요. 네, 20대 초반까지는 기타를 안 쳤는데 그 뒤에는 이제 기타를 잡을 일이 없었는데 재미난 게요 이 코드가 다 기억이 있는 거죠.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뭐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는 게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의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드리면 인수하는 지금까지 성적 분석 둘 다 10독은 더 했을 거예요. 거의 매해 2독 이상씩 꾸준히 해왔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도 말씀을 깊이 있게 먹여야 되는데 저를 점검해보니까 저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몰라서 이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중학교 때 잡았던 코드를 지금도 기억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 또 우리 꿈틀꿈틀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또 새겨야 되겠다.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 못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을 정말 깊이 읽게 좀 알아서 90이 넘은 우리 할머니들, 할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서 암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90 넘은 할미도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심지어 뭐 에베소서 6장 혼자 다 암송하시고 그거를 손자들한테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말로 믿음 뭐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려면 그 바탕에 말씀이 깊이 단단하게 반석처럼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문행선 집사님하고 제 아내랑 셋은 아주 힘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 암송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말 좋은 게 다음이 나 있대. 사준이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계속 뭐 해주겠죠 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말을 하고 알아듣고 할 때부터 이 말씀을 정말 그 마음을 새기는 작업들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함께 해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멀리 보라라는 얘기를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라는 말을 질문하게 됐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갔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다 이렇게 눈과 연관되는 질환들이 많이 생겨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타조랑 독수리 그 다음에 몽골인들은 시력이 되게 좋다 그 이유가 멀리 내다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그 이렇게 뭐 자연을 이렇게 멀리 내다봐야 된다였는데
저희 집 가훈이, 친정집 가훈이 멀리 보고 착실히 걷자인데 제가 늘 멀리 본다라는 그거에 익숙했는데 그날따라 저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이제 질문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주로 생각하고 있고 주로 바라보고 있고 주로 고민하고 있는 거가 뭔지를 좀 되물었을 때 내 시력에 안 좋은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뭔가 흐려진 것 같은 그런 자각했던 시간이었고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그 기대와 함께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한 1년간 이상, 1년 이상을 좀 저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었던 터라 와 어쩌면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인데 열려있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되게 감사했는데 막상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잘 못 오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스려서 토요일날 왔는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그 매일같이 가는 거를 토요일도 수업이 있어서 아침 일찍 그 눈 오는 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 드렸던 그 시간이 생각나면서 아무도 없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기쁨이다라는 그 걸 느끼게 하셨는데 이제 토요일에도 아무도 이렇게 없었지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여질 줄 알았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되게 힘들었고 저 스스로 위하는 삶길을 이렇게 제가 건강적으로 저혈압이랑 뭐 갑상선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체질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안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힘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나 보다 라고 막 저만 이제 합리화와 이안을 이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기도 제목도 듣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서 그렇다면 사랑받는 제가 더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데 이렇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거였고 제 삶에 겉으로는 뿌리 내릴지라도 혹시나 몰려오는 그거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그 예배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30개 중에 13개를 보게 하셨고 선포하라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도전입니다. 제가 이제 토익에 발을 들였어요. 토익. 너무 어렵고 그냥 영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데 하고 싶을 때만 계속 공부를 해서 막 실력이 계속 늘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도 않고 근데 마침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우리 같이 토익 하자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렵고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막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좀 너무 두려워요. 그 시험을 보는 것도 싫고 맨날 영어 공부하기 싫어요 막 이랬었어요. 기도하면서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시작하게 하셨고 처음 문제가 그 공부 문제 중에 30개 푸는 건데 13개를 맞은 거예요. 반도 못 맞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실망해요. 하나님 이거밖에 못하는데 저 이거 계속 시키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먼저 너가 이렇게 먼저 도전하라고 문서를 주셨고 또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같이 있을 때 나 이제 토익 공부할 거니까 기도해줘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서 또 누가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그 의식을 또 가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다시 도전하려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주간 동안 찬양을 이사님께서 미안히 준비하라고 얘기하셨고 찬양을 계속 듣게 하셨고 하지만에 좀 많이 떨렸던 주제였어요. 제가 되게 이제 평범 그 이하의 이제 고등학생 때 찬양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도 또 많이 부족하고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 목사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게 했는데 그때 당시 때 찬양을 할 때는 항상 마음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게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에 항상 떨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떨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걸 참 많이 그 찬양을 하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많이 부담이 됐었죠. 이거를 또 다시 시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근데 계속 너무 잘했어요. 그 마음속에서 그냥 오늘 사실 목사님 설교를 믿음에 관해서 저희한테 전해주셨지만 일주일 내내 전능하신 나의주 하나님이랑 주의 말씀 주 여호와 함께하시다 그 찬양의 가사말이 항상 믿음을 유도하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항상 준비를 할 때 일주일 내내 뭐 한두 곡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차에 가면서 그 회사에 있으면서 그 두 곡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내 믿음의 말들을 요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일주일 내내 많이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실 좀 갈급함과 그 갈망이 좀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후에 이제 군대 가서도 5, 6년 가까이 앞에서 인도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찬양을 부르짖었던 게 아니라, 그때 사실 하나님과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군종이 되고 나서도,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었고, 또 유병을 쓰면서도, 성결일독도 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가까이 함으로써 그 떨렸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계속 보게 했고 또 일주일 동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를 많이 하나님께 체험해 주셨던 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청소년부 아이들의 눈높이를 보게 하셨고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책임져 주신다고 이번 한 주는 은혜입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눈높이를 보게 하신 것은 설교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유초등부 선생님, 부장집사님, 태양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 그래서 이제 큐티 갖고 했다라고 했는데 큐티 갖고 하니까 되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너무 같이 이제 있는 선생님들도 큐티 아이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해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계속 그 어떻게 설교를 해야 아이들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 동화 같은 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적으로나 좀 이런 걸 좀 접근을 해야겠다 그런 걸 많이 보게 하셨고 또 아이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목사님께서 뭐 자주 하시는 건데 그 상품을 거는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좀 이제 가져와서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제가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저희 대표님이 회사 이사한다고 토요일 날 무조건 시간을 빼라고 딱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처음에 든 생각이 청소년부에게 2시 반 이거 요번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제가 그 전날에 바로 그 전주 금요일에 대표님이 저 따로 불러가지고 만약에 조금 이제 자기들 협조적으로 안 하면 자기들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내가 청소년과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수요일날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청소년 도장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 만약에 제가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나가게 되면 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날 가가지고 아,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는 절대 뺄 수가 없다. 제가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참 저는 그때 이제 나갈 회사 잘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근데 의외로 되게 순순하게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라고 딱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진짜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경험하기 참 기뻤어요. 그리고 더 되게 감사한 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아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뭐 회사 잘리면 다른 데 시켜주시겠죠. 뭐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눈을 제가 맞추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되게 뻣뻣한 사람이라서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걸 하려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도 되게 신기하고 참 은혜가 좀 많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